자, 안녕하세요, 마이콜입니다. 코구멍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원래 코구멍으로 게임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, 로딩창에서 일단 저런 식으로 일러가 나오고요. 아, 로딩이 아니라 픽창에서는 저렇게 나오고 로딩창 일러스트는 보자. 픽창이랑 똑같네요. 픽창이랑 별 다를 건 없고. 자,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집 가는 모션이 기본적으로 나와 좀 궁금하실 거고, 궁 좀 궁금하실 거고 하니까 그냥 레벨을 6레벨만 찍어서, 자, 스킬 하나씩 찍고, 자, 그리고 허수아비. 허수아비 어디 갔니? 어느 게 허수아비지? 자, 이거죠. 어메? 뭐야? 죽었어? 자, 일단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개처럼 생겼어요. 불독인데 1번 똑같아요. 근데 개라서 도는 느낌이 좀 달라. 2번은 요거고. 자, 3번. 에? 코구멍충이 원래 이거였나? 왜 이런 느낌이 달라? 코구멍충이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? 느낌이 너무 다른데?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자, 코구멍충인데 완전 느낌이 달라요. 혓바닥 때문에 그런가? 자, 웃는 거. 웃는 건 뭐? 별거 없어요. 자, 스킬을 보면은 W를 켜면 이런 식으로 개소리가 나요. 개소리를 이렇게 냅니다. 자, 그리고 뭐 바닥은 공을 쏘고요. 이것도 공인가? 완전 침이에요. 완전 침. 색깔이 이제 그 일반 코구모는 바닥도 그렇고 노란색인데 요거랑 요게 다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. 자, 이거는 자, 멀리서 볼까? 이것도 공 떨어지네. 공이 떨어지고 파란색. 뭐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평타는 개소리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귀환 모션. 귀환 모션이 상당히 귀여워요. 개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공이 와가지고 물고 댕굴댕굴댕굴댕굴 요렇게 요런 식입니다. 귀한 모션은 요거였습니다. 뭐 죽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긴 해야겠지. 자, 어디 갔니? 이 옮기는 거 있지 않나? 아닌데? 순간이동이 어느 개지? 부활, 아, 여기 있다. 짠. 자, 죽으면 이렇게 개가 띕니다. 뻥. 그리고 개시체 날부라짐. 끝! 코구멍 리뷰였습니다.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냥 해드렸어요. 응. 개좀비 같이 돼가지고 저래.